자, 이번 시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이제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앞에 뭐 용어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절차 중에서 뭐 앞부분 주로 이제 많이 출제되니까, 그 부분 이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첫 번째 이제 1번 문제, 뭐 정비 사업 이제 종류 물어본 거고, 1번에 이제 나와 있는 정비 사업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죠. 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재건축과 관련된 사업 설명입니다. 자, 그다음 이번 문제도 뭐 정비 사업 종류 물어본 내용입니다.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의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기능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내용이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가 있죠.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독주택하고 다세대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두 가지가 각각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도 뭐 정비사업 종류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1번에 나와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앞에서 봤던 단독주택하고 다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나와 있는 사업 5번에 있는 사업 보시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정비기관 시설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대했는데 1번하고 5번 사업 여기 이제 두 가지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여기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4번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내용도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한다. 이것도 재개발 사업.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 등으로 토지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환경 개선도 여기에 재개발 사업의 내용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 재건축 사업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정비사업 종류 뭐 가장 이제 기본적이니까 여기 1번, 2번, 3번 통해서 정비사업 종류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 용어 정의 중에서 정비 기반 시설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은 일단 뭐 주관식으로 해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국어, 공원, 공용 주차장 그리고 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시설이 정비 기반 시설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은, 토지 등 소유자에 관한 범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이 돼야, 뭐, 분양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자격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 등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범위, 여기 해당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 범위는 토지 소유자, 그 다음 건축물 소유자, 자, 그 다음 이제 토지와 관련해서 물권 중에서 지상권자. 자,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세 가지 범위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범위는 건축물하고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소유자. 자, 법에서 이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 범위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에 3번 보시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지상권자 있었나인데 지상권자 자체는 여기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는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이 각각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립 단위는 뭐 10년 단위로 해서 수립을 하고, 자, 이와 같은 이제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는 도지사, 그 다음 군수, 뭐 이와 같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도지사는 이렇게 되겠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권자 해당 안 됩니다. 그 다음 2번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10자리 이상 주민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번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보시면 대도시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은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도시가 아닌 대도시 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도지사가 수립과 관련해서 수립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인정할 때만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은 수립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이제 승인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3번 뭐 도지사의 이제 승인을 얻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기본 계획 수립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그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만 기본 계획을 수립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이제 수립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때는 수립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6번에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7번,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은,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정비계획 내용과 관련해서는, 주민, 자,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는 30일 이상 주민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에 나 있는 설명은 여기에 대한 내용. 자, 그래서 뭐 주민 설명회 개최하고, 그 다음, 주민 공람 기간이, 기간이 좀 깁니다. 30일 이상 주민 공람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가 된 대도시장은,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은 자치구 구청장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하고 광역시의 군수와 관련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각각 정비구역과 관련해서 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대도시장은 직접
대도시장은 직접 정비구역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은 이제 정비구역, 정비계획 위반과 관련해서 제한, 뭐 토지등 소유자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획상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때는 정비계획 위반과 관련해서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에게 각각 위반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절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따른 효력, 국토의법상 지구단위 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게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은 정비계획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비계획은 일단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뭐 전반적인 이제 내용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1번 뭐 건축물의 이제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그리고 2번 환경보존하고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그리고 3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그리고 도시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나와있는 정비사업비 추산액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다 나와있는데, 4번의 내용은 사업 시행자가 이제 작성하는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포함될 사항이고, 정비계획 내용에는 포함되는 사항 아닙니다. 그래서 8번에서 이제 4번 이분이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 9번 정비 예정 구역이나 정비 구역 해제 사유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또는 정비 예정 구역이나 정비 계획을 정비 구역을 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 자, 그래서 뭐 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비 사업 진행이 이제 지연이 되는 경우. 이때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장 군수 등의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정비 구역 지정 등과 관련해서 각각 지정을 해야 되는데, 3년이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에 비해서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비구역 등과 관련해서 지정 또는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이때는 예정구역과 관련해서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합 설립 등과 관련해서 각각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게 되면 2년 이내. 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승인과 관련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2년 이내 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해서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이때는 각각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2년 이내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설립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2년 이내 설립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가 되게 되면 3년 이내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3년 이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각각 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기대인데, 자, 2년이 아니고 여기 3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그럼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자, 이때는 이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면 지정 고시로부터 5년 이내 사업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 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인가 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지금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금 이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됐다. 취소가 되게 되면 뭐 사업 시행자가 없으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지금 이 경우 3년이 될 때까지 정비구역 지정 또는 지정이나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18회 때 이제 출제됐던 문제인데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시 또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 10번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5번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의 결정 기대인데, 자, 이건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 조합이 이제 설립된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후 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합원별 분담 내역의 결정 이런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안전진단 및 시행 여부 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실시는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안에, 관할구역 안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예정지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직접 안전진단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게 되면 이때 안전진단을 또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과 관련해서는 해당된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 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때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해서 각각 안전진단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보시면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0번에서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조합 설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은 뭐 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경우 이때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서는 조합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 설립은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자, 두 가지와 관련해서 조합을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이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뭐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뭐 사업을 시행한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같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포함해서 5인 이내로 해서 구성을 해서 토지 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아니면 시장 군수가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각각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과 관련해서 조합을 설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합 자체 설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뭐 구성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박고 이제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위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각각 동의한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3번. 재개발 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단 뭐 조합과 관련해서, 토지 소유권이 여러 명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대표하는 1인만 각각 조합원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하고 계약 또는 조합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가 이제 조합 대표하는 경우,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 겸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당연 퇴임한 조합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대용과 관련해서 조합장은 대의원, 대의원의 의장이 되니까 대의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 겸직, 이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 5번은 조합의 이사는 당연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하고 감사는 대의원 겸직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3번에서는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재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1번,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토지 건축물 소유자하고 지상권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재건축 사업일 때만 지상권자가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재개발 주관경계서 사업은 지상권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재개발 사업 시행 방식,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서 사업 시행하거나 또는 환지 방식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 자, 두 가지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2번, 환지로 공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시행해야 되고, 토지 등 소유자는 직접 시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자, 이때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그 문제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안전진단 실시는 재건축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만 안전진단 실시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뭐 재개발 사업은 안전진단 실시 대상은 아니죠. 자, 그래서 4번, 그 문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뭐 토지 매매로 인해서 조합원 권리 의무가 이전이 된 경우, 이때 신규 가입에 대해서는 조합원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각각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14번에서 이제 5번, 나머지 이제 틀린 부분 좀 봐주시고, 20회 때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뭐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22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은 재건축 사업의 이제 내용 물어본 건데, 제가 1번에 나 있는 설명은 재건축 사업이 아니고 재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을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에 나 있는 설명은 재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2번,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물어본 내용이고, 건축물하고 건축물이 있는 부속 토지에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재건축 사업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포함해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1인이 2개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의자 수 산정할 때는 그냥 1인, 1인으로 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옳은 설명이고, 그 다음 5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으로 인정이 되고, 만약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의한 자는 조합원이 조합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매도 청구할 수 있는 매도 청구 대상으로 해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5번 그 부분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5번 문제 22회 때 시험 문제인데 좀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16번 문제도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그래서 1번은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았다. 그럼 일단 시장군수 등의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은 대의원의 의결사항이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하고 변경. 자, 그거는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사하고 감사, 대의원, 겸직하는 것 허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소유자 균화하게 되면 4분의 3, 그리고 면적 균화하게 되면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이제 동의요건, 그럼 이제 틀렸죠. 자, 그 다음 문제 17번 재개발 사업 시행자와 관련해서 나 있고 24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시장 군수 등의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공지원을 하는 경우,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시장 군수 등이 공공 지원을 한다. 이때 이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일 때는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구성해도 되지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구성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면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3번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 그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전체 모임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의 인가, 즉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건 2분의 1 이상이 아니고 3분의 2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은 조합 성격 법인으로 하고 조합 명칭에는 정비사업 조합이나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게 되면 인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17회 때 시험 문제고 조합
임원 중에 이제 이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반은 뭐 이사 숫자, 뭐 일반적으로 이제 3명 이상 둬야 되고, 토지등 소유자가 100명 초과할 때는 이사의 수, 5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와 관련해서, 즉 임원과 관련해서는 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됐다. 이때는 결격 사유 기간 10년입니다. 여기 이제 10년 이분 이제 주의하시고, 그다음 이제 3번은 총회 의결 거쳐 이사 선출에 관한 선거 관리와 관련해서는 선거 관리위원회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4번 자,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이나 소송을 제기를 한 경우, 자, 이때는 해당되는 조합과 관련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조합원의 발의로 이사 해임을 위한 총회가 소집이 된 경우, 이때 소집하고 진행에 있어서 감사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기대했는데, 해임과 관련된 총회에서는 해당되는 소집과 관련해서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소집하고 진행에 따른 뭐 조합장의 이제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대행하는 게 아니고 발의자 대표로 선정된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19번, 시공자 선정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공자 선정 시기가 좀 전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자하고 이제 시공 계약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은 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금품, 향응, 뭐 이와 그 밖에 이제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시공자 선정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조합 설립인가 이후, 총회에서 각각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 아니면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당되는 사업 시행자와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된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이렇게 되는데, 인가 받은 이유가 아니고 시행자와 관련해서 지정 고시가 된 이후 각각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이분 이제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은 재개발 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즉 20인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제 시공자 선정 시기는 사업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 인가 받은 이후 각각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이제 구분이고, 시공자 선정 시기에 중요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뭐 정비 계획에 있어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3번.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 일반 분양 대상자에 대한 이주대책,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종전 뭐 세입자 등의 이제 주거하고 이주대책, 이분은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만 뭐 일반 분양 대상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21번 문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관리처분계획 수립하기 전에
분양과 관련해서 공고하고 분양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 인가 고시가 되게 되면 20일 이내, 120일 이내 분양 신청과 관련해서 통지. 자, 토지등 소유자에게는 분양 신청 통지하고 지역 일간 신문에 분양과 관련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날짜 120일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은 분양 신청 기간 최소 30일, 최대 60일 이내 범위에서 신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이때는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되게 되면 인가 고실로부터 인가 고실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은 주택 공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가민 억제 근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밀 억제 근역일 때 재건축 사업은 원래는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기일 가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 제외다,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투기일 가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 하나의 주택 공급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이제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문제.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 같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포함 안 되는 사항. 1번, 세입자별 주거하고 이주 대책 따위인데, 자, 1번은 사업 시행 계획에 사업 시행 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가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각각 포함되는 사항이고, 1번은 사업 시행 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23번 문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한 경우, 이때는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한다 기대했는데, 공유 관계에 있을 때는 주택 공급은 하나의 주택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이제 틀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각각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나와 있는 내용 각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문제. 마찬가지로 이제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기준입니다. 1번,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분할에 의해서 취득했으면 현금으로 청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번, 그럼 이제 틀렸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2번부터 뭐 5번까지는 각각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5번은 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 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에 뭐 재건축 사업이나 이게 밀집되어 있다, 그럼 이때는 뭐 주택의 전세 이런 분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가 시기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조정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시도지사가 이제 조정 요청하고자 할 때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뭐 인가 시기 조정 요청이 있게 되면 시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가 시기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이제 조정 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4번,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했는데 6개월이 아니고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 시기에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25번에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주관식 문제인데, 그게 이제 2번, 정비 사업의 이제 종류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분이 좀 특이하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좀 더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시공자 선정 시기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 시기는 단계에 따라서 각각 다르니까,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7번은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건축물에 건축하고 토지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3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고 연장을 하게 되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하고 12번 문제는 지분형 주택과 관련해서 지분형 주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주관식으로 해서 일단 22에 23에 각각 출제가 되는데 뭐 지분형 주택은 출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에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시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문제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